오늘 새벽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청주 등 충북에도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조미애 기자입니다. 새벽 4시 31분 청주의 한 편의점. 갑자기 물건 진열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7, 8초가량 계속됩니다. 110km 떨어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여파가 청주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직원이 이제 매장에 물건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쾅 소리가 나가지고 밖을 쳐다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 시간대에 집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유리창이 흔들리는 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도 흔들릴 정도. 청주 보훈 등 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창문이나 침대가 흔들리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딱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큰일 났나 보다. 특히 건물의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느낄 만한 진도 2의 지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지만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시민들의 119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도 청주 지역과 보은 지역 등 도내 곳곳에서 1시간가량 약 80여 건의 문자메시지 포함한 유선 119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옥천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만한 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나면 책상 등 가구 밑으로 대피해 머리를 보호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